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일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2023년 4월 4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사실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수도권은 최대 이제 10년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3년, 그리고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이런 곳에서는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이제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1년, 그리고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이 되고 그 밖의 지역은 없는 걸로 이제 그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는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둔촌주공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확 줄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됐으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당초 대책에서 나올 때는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 받으시면 일정 기간 실거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사실 국회 구조로는 정부가 법 개정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실무에서 좀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뭐 이미 실거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정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거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전세를 줘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이게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적발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주택을 강제로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안 한 걸로 이제 적발이 되어서 뭐 당첨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그래서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달 대비 분양권 거래가 한 20%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도 볼 때 이제 올해 꾸준히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23년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한 3,400건 정도가 되고, 이건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16% 늘어난 수치이긴 하거든요.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3월부터 적용이 돼서 뭐 이런 규제 완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둔촌주공 분양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청약할 때부터 미달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분양 계약률 이제 공개할 때도 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른바 줍줍이라고 해서 무순위 청약도 얼마 전에 했는데 결국에 완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에 한 12,000 세대 정도가 공급되는 대규모 그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둔촌주공 처음에 청약 시작할 때 이때는 좀 아무래도 희망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청약설이라던가 그래도 둔촌주공인데 수백 대 1 경쟁률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분양 시장이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 계약률을 또 시행사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이게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침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분양 계약률이 한 80%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머지 분양되지 않은 분들이 줍줍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는데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계약이 완료가 돼서 이제 완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 분양권을 거래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둔촌주공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려면은.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여기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8년,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원래 적용되던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잔금을 전세금으로 이제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2022년 12월 1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12월 15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때 이제 둔촌주공 분양권을 매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공급 물량들이 좀 많아져서 분양권 가격이 적정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만도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12,000세대나 되는 거고 또 23년이랑 24년에는 강남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38,000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분양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금매들 나오는 거 좀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전세 물량도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양권 말고도 조합원 입주권도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분양권 말고도 조합원 입주권이 또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분양권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급매들이 좀 출하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를 하시면 투자 수익을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2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이자 비용만도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 수익 면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사이로는 또 이제 더 이익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분양권 시장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지금 마피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경기가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분양권 거래의 한 20-30%를 지금 마피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피 거래는 마이너스 P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분양권이라는 거는 사실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분양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피 거래라는 거는 분양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3억이다. 그럼 계약금은 그 10%인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마피를 붙여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마피를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2천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사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마피 매물들은 급급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입주 시점이 다가온다는 건 사실 주택 경기가 한참 좋을 때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신 단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분양 가격은 높고 주택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시세는 또 계속 하락하고 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기가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급급매로 마피 거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통 잔금을 전세를 놔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분양을 받으실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가장 좋아서 매매 가격도 높았지만 전세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실 때 자금 계획을 세우면 그 높은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세웠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전국 전세가율은 한 66% 정도 수준이고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지금 51%라서 50% 밑으로 금방 가겠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잔금시 이제 조달해야 되는 금액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되면 결국에 마피거래로, 마피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입니다.